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전 요한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있는 시국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뉴스로 듣는 것보다 더 한국에 대해서 험한 감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고고도 미사일 때문에 하여간 상점에 들어가서 뭘 좀 살려 그래도 일절 한국 사람들의 그 카드를 안 받아요.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제 카드가 뭐 문제가 있나 해서 또 옆에 분 동행하신 분 카드를 줬더니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에 좀 부탁을 해서 송금을 해가지고 비용 처리를 또 하곤 했는데 제일 그 지역에서 큰 그 마트나 또는 그 상점들이 한국 가게인데 전부 철시를 했어요. 다 문을 닫았습니다. 뭐 심지어는 한국인들이 그 오픈해 있는 식당까지도 그 당국에서 출입을 금지시켜서 뭐 한인들이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와의 갈등이 아니라 큰 강대국들끼리의 어떤 갈등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에서 새우등 마냥 터지는 격이죠. 참 자존심도 상하고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또 한켠 우리 또 선교사님은 아주 어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앞으로 향후 그 나라의 선교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도 좀 갖고 있고 조금씩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밑그림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격려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대신 전해달라는 부탁도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파송을 해놓고 그 지역에 한 3년 차 접어들면 꼭 한 번은 방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는 것만이 선교는 아니죠.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든 시기가 3년 차 때입니다. 1년 동안은 그죠. 바보처럼 오영부영 시간이 훅 갑니다. 말도 안 통하죠. 그러다 이제 2년차 접어들면 이제 입이 떼지는 정도 수준도 아직 안 되고 이제 귀가 조금 열어지면서 겨우 이제 숨통을 트게 되죠. 그리고 이제 3년차 접어들면 선교사님들이 보편적으로 굉장히 갈등을 겪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맞나? 이게 하나님의 부름이 확실한가 하는 그 소명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갈등하는 선교사들이 많은데 그쯤에서 우리 또 본교회에서 이렇게 가서 격려를 하고 대화를 하면 본인도 힘이 되고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아주 잘 계시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그 단어가 눈에 띄죠.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뭐 하신 시기가 되죠?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가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마저도 무엇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시사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는 뭘 따라 흐르죠? 말씀을 따라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붙잡아야 될 깃발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세 번 강조를 하죠.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돌보셨고라고 되어 있어요. 돌보셨다. 여러분, 이 돌보셨다라는 말은 사실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사라만큼 하나님의 방문을 직접적으로 여러 번 경험한 인물도 드뭅니다. 방문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카운트하셨다, 계산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방문하시고 두 번째는 뭐 하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계획을 확정하십니다. 하나님이 확정한 일은 될 수도 있을까요? 될까요? 되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확정하신 일은 되어질 수도 있고가 아니고 되어질 일도 아닙니다. 되어진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확정하신 일은 시제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해가 있으라 그러면 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오전에 그 어느 이제 그 기독교계에 꽤 큰 저널에서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세대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과거에 목사님이 하셨던 인터뷰 내용 중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느 나라 예를 들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핵심 가치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그게 기억이 안 난대요. 그걸 좀 다시 얘기해 줄 수 있겠냐요. 그것은 내가 늘 강조하는 바이기 때문에 기억할 것도 없고 얘기해 주겠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이제 오래전에 영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 유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 수련회 이제 강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지역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 지역은 영국의 부흥의 요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방문했던 그 교회는 이미 다 낡고 퇴락해서 매우 그 뭐가 좀 나올 것 같은 산장 같은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우리나라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와서 최초로 순교를 당한 바로 토마스가 자랐던 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들어보셨죠? 그 낡은 예배당 안에 들어서니까 한쪽 벽에 토마스의 아주 20대 사진이, 빛바랜 사진이 걸려있고 눈물겹게도 그 옆에는 누군가 조각해놓은 우리나라 태극기가 오래전부터 걸려있는 흔적이 있어요. 태극기가 걸려있더라고요. 아마도 100여 년이 훨씬 넘는 시간 전에 그 교회들은 토마스를 적극도 이름도 모를 어느 나라에 파송을 해놓고 성도들의 더운 입김으로 담벼락을 얼룩지게 해가면서 극동의 코리아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던 나라는 이렇게 큰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와 놀라운 기적을 일구는 오늘의 조국이 되었고 그렇게 젊은이를 파송했던 영국의 웨일즈는 이미 선교지가 될 만큼 복음적으로 퇴락해 있어요. 곳곳에 독리를 이렇게 차로 지나는데 교회 간판이 떼어지고 그 교회당 입구에 그 마을 이름이 붙은 예를 들면 청파동 펍 이렇게 글자가 간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펍이 주막이라는 뜻이죠. 맥주도 마시면서
TV도 보면서 뭐 축구 얘기를 하는 그런 뭐 간이 주정 같은 것이 파업입니다. 예배당이 그렇게 다 바뀌어 있어요. 이게 말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니까 그 충격은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미 영국은 거의 선교사들의 입에 의하면 무슬림화 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식사 전에 그 유럽 그 교회사를 공부하는 그분들 지금 다 들어와서 교수하고 있는데 후배들이 앉았길래 제가 물어봤죠. 당신들은 여기에서 장로교회사를 공부하고 또 유럽의 교회 부흥사를 역사적으로 공부하는 학자들인데 유럽과 영국이 어쩌다 이렇게 퇴락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두 친구가 짜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일치되는 답변을 해요. 선배님 그건 역사 공부를 해보면 간단합니다. 답이. 첫 번째 원인이 영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퇴락이 시작이 됐고 정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 분위기와 현상에 따라서 나타났던 영국교회 주일학교 통계를 보면 각 교단마다 그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교회 학교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로 가르치는 상황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투자하겠어요? 묻는 게 바보죠.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가르치는 쪽에 투자가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영국 교회가 이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교단마다 주일학교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의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땅바닥에 내려놓는 순간부터 영국은 실질적으로 퇴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전략도 짜고 심포지엄도 하고 세미나도 열지만 거기에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다시 성서 한국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3.1교회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이 말씀만이 시대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역사를 바꾼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만이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사람의 강력한 파워가 시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 태극기도 앉아 계시고 촛불도 앉아 계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아니 대통령 한 사람의 자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에게 전체 카톡창에다가 오늘 밤 같은 데는 다 광화문으로 다시 모인다는데 광화문에 가서 촛불을 드는 것도 유의미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는 방금 올려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겸비하여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정말 이제는 무릎을 꿇어야 할 때다. 우리 다 공동의 책임 아닙니까? 무릎을 꿇어야 될 때 다시는 이 땅에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 나간 짓 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보십시다. 2절을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가 돼요?
자, 여러분 시기가 되어 그랬어요. 이 시기라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이 시기는 정한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 어떤 아무나 썸데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우리는 모든 인생의 초점과 역사의 스케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급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급한 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따라 흘러가는 줄을 믿습니다. 북한의 문제도, 이 땅의 문제도, 이 시대의 문제도, 중국이 영원히 우리나라를 저렇게 대우할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끝에 붙은 그것도 허리가 동강이 난 이 조그마한 민족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이 역사에 주무대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어떻게 사용하실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스펙도 성실하게 준비해야 될 상식적 책임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스펙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실 때 어느 곳으로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심령의 스펙을, 영적인 스펙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 인생마다, 시대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그냥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시간. 그 정한 시간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멋진 표현을 쓰죠. 때가 참에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의 죽음의 제단에 목숨을 드림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깃발을 드시죠. 그리고 인류의 소망의 길을 내어주십니다. 여기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흔들리는 세상을 향해서 여기가 길이다. 여기가 길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임무 자체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길내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그 분변하다는 말이 길을 똑바로 자른다, 그만 낸다. 그게 로마 공병대에 사용하던 단어 아니에요? 길을 똑바로 낸다. 길 없는 세상 아닙니까? 길이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가면 길이 있을까, 저기가 가면 길이 있을까, 길을 찾아 헤매입니다. 여러분, 감쪽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말이에요? 감쪽 같다는 말은 감을 쪼개죠. 홍시를 쪼개요. 그러면 쪼갠 것을 다시 붙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낮을 그대로 두면 감쪽같이 하나가 돼요. 근데 거기 필수적인 게 시간이 흘러야 돼요. 저는 이걸 몰랐는데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 궁상맞은 사나이들이 주로 나오는 프로인데 거기에 산사나이 한 분이 홍시를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큐 형식이죠. 저는 이제 다큐를 참 좋아하는데 다큐는 과장이 없어서 좋아요. 그리고 각색 이렇게 뭐 꾸미는 게 없어서 좋아요. 그분이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게 감쪽 같다는 말의 뜻이라고. 이게 진짠진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이게 홍시를 잘라가지고 붙여놓으면 처음엔 안 붙는데 한나절만 지나면 이게 감쪽같이 붙는데요. 진짜 하나가 되어버린대요. 근데 거기엔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해요.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나라가 완전히 절반으로 분열이 돼 있죠. 근데 시간이 좀 흘러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건강한 상식을 존중하고 상식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서 뽑혀서 백성들의 그 흐트러졌던 마음을 좀 아우러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인 의식과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5월 달까지 또 기도하고 또 6월 달 되면 또 특세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또 1년 후 가게 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짓죠? 이 아이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웃게 하시다 그 뜻이에요. 웃게 하시다. 이츠학. 이삭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웃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5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세죠? 100세. 100세. 어느 그 110 몇 살이에요. 자매님이신데 일본 분들이죠. 아, 일본 분들이 아니고 그분이 한국 분이에요. 근데 100세가 넘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나이죠. 한 세기를 살았으니까. 근데 진짜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두 분이. 그래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니까 이제 젊은 자녀들 후손들의 안내에 의해서 이제 동생의 언니 집을 이제 방문하는 겁니다. 두 분 다 100세가 넘었어요. 두 분이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전 너무 웃겼어요. 아, 왜 안 죽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안 죽는 걸 어떻게 해. 저 유모도 많으시고 할머니들이 아주 건강하세요. 한 120세는 사실 것 같아요. 첫 마디가 아, 왜 안 죽어? 그래요. 한참 웃었네요. 아, 100세.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죠? 죽은 몸 같은 데서. 그 말은 늙어서 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생신 조건을 가지고 이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뭘 받은 상태죠? 할례를 받은 상태예요. 할례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육체적으로 넌 죽었다 그 뜻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주신 선물이에요. 그게 이삭이 갖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차크라는 말이 웃게 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6절을 보세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 다음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웃는 자가 누굽니까? 함께 웃는 자가 누구예요? 아니, 성경에 있잖아. 듣는 자. 함께 웃는 자가 누구예요? 듣는 자. 이 사람들이 뭘 들어요?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난 소식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 이삭을 통해 누가 나시도록 약속되어 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말은 시제를 역사의 시간을 다 제거해내고 그대로 팩트로 다시 재해석해서 전달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웃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웃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셨던 기적이 뭐였죠? 결혼잔치예요. 결혼잔치는 슬픔의 자리입니까? 기쁨의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기쁨의 자리에 일이 생겼죠. 잔치가 중단이 됐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잔치가 중단된 인생이 우리 슬픔의 내면의 그림자예요. 우리 인류는 잔치가 중단된 인생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빚어지고 창조되질 않았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합하여 잔치하는 인생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노동도 그런 의미의 가치가 있었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잔치가 중단되고 사망이 찾아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슬픔과 비통과 살인과 분노가 우리 인생의 죄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초대받아요. 그 잔치를 회복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끊어졌던 웃음을, 끊어졌던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자마다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게 하신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오늘도 이정미 그 재판관께서 그 반전의 어법을 쓰셨죠. 네? 처음에 들을 때 아주 조마조마했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나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웃음을 희롱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웃음을 희롱하는 자가 있어요. 자, 어디에나 한번 찾아볼까요? 9절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예. 이 놀린다는 말이 희롱한다? 놀린다라는 말이 되지만 이처하크예요. 비웃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오늘 우리네 삶과 똑같은지 압니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는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볼 때는 어떤 거예요? 비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이게 이스마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기자는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 쟁점을 뭘로 봅니까? 영적인 싸움으로 보죠. 세상은 복음을 비웃어요. 그 절정이 십자가 주변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시던 그 순간 세상은 때리고 옷 벗기고 침 뱉고 비웃었어요. 그게 이처하크예요. 모든 사람이 듣고 웃게 되었다는 말과 정확히 맥을 같이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던져진 이 생리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러 가기 전에 마지막 나사렛 고향을 방문하시죠. 그런데 혼자 가시던가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던가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폼 잡고 들어가셔서 망신을 당하시죠. 그거 모르고 가셨을까요? 알고 가셨을까요? 알고 갑니다. 왜? 알았으면 제자들 떼놓고 혼자 좀 창피를 당해도 좋았을 텐데 의도적이었죠. 누구에게 향한? 제자들을 향한. 이런 메시지를 그 행보 속에는 담고 있었던 거죠. 너희들이 맞닥뜨려야 될 세상은 이렇게 만만치 않다. 너희들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배척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동행한 그 고향 방문기는 망가지고 맙니다. 창피를 당하고 쫓겨나죠. 그걸 제자들이 다 봐요. 이게 뭘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너희들이 가야 되는 세상은 내가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조롱당하고 배척당하는 세상이다. 너희들을 배척하는 세상이다. 미리 실험적으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픈 장면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뭐 잘 아시죠? 아주 좋은 대학이죠. 거기 어느 교수님이 세크레스를 실험을 합니다. 저희 이제 리더 모임 시간에 이 멘트는 했던 멘트인데 들었다고 다 아는 척도 하지 마시고 처음 듣는 것처럼 옆에 분들을 위해서 A반은 아주
로마 고딕체로 가르치고 교재도 로마 고딕체로 된 교재를 가지고 다 수업을 합니다. 시험도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B반은 볼드체, 도드라진 글씨체죠. 아주 그러니까 뭐 잘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주고 시험까지 그렇게 칩니다. 그리고 이제 C반은 그 어떤 필체인가 하면 설사체.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 못 알아볼 만큼 개발세발로 쓴 글씨체가 있어요. 이제 제 글씨체가 이제 설사체인데 그런 글씨체로 가르치고 교재도 그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을 한 학기 동안 이제 시험까지 다 치루었어요. 여러분 어느 클래스가 성적이 제일 좋았을까요? 예, 눈치상 C반입니다. 맞습니다. C반 성적이 제일 뛰어나게 실제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실제 실험을 한 결과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봤더니 이 설사체로 공부한 클래스는 쉽게 글을 볼 수 있는 교재나 시험지로 시험을 치른 학생들보다 훨씬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겨울이냐 가을이냐? 에? 그러면서 그 모든 문장과 내용을 선명하게 헤집어서 입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 자기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뭐 했을까요? 집중할 수밖에 없은 거죠. 그래서 훨씬 C클래스가 성적이 좋았다는 거예요. 실제.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창세기 12장서부터 사라나 아브라함의 행보를 추적해 보니까 그들에게 무슨 이렇게 은혜를 누릴 만한 여지나 가능성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너무 아닌 존재구나를 선명하게 확인하는 것 외에는 딱히 뭐 이들이 믿음의 조상다운 어떤 결과물을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어떤 반전을 보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불온한 인생 속에 개입에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뜻을 정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를 이삭의 출생을 통해 이 불신앙의 웃음을 신앙의 웃음으로 바꾸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잔치를 경험케 하실까? 누가 홀로 하신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홀로 하신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론으로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다 뭐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그래요. 그러면서 속은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쇠가 빠진지 아십니까? 속으로 하나님은 아실 거야. 아니에요. 세포까지도 고백을 바꿔야 돼. 우리의 모든 DNA까지도 정말 나를 보니까 이건 정말 은혜가 확실하다. 이 고백이 선명해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전부 이 패턴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어떤 무슨 인격 개발이나 인간 개조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성경은 전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노라면 기승전 예수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 결론 외에는 찾을 게 없고 기승전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그 포열의 공로가 뚝뚝뚝 묻어 떨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그 책을 하나 봤는데
낮은 산이 낮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앞에 낮자는 지으시고 뒤에 낮자는 시우시예요. 그 남난이 씨가 쓴 책인데 이분은 그 백두대간을 한겨울에 76일 동안 완주한 전설적인 여자 등산인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법한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름입니다. 남난이. 그리고 강카푸르나 히말리아 그 누구나 꿈꾸는 정상에서 7455m 그 정상을 최초로 밟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내려오니까 뭐 세계 영웅이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엔 더 험한 곳, 더 높은 곳을 계속 도전합니다. 산악인이면 누구나 꿈꾸는 그 설악의 그 뭐 빙벽, 그것도 몇 번 도전해서 성공을 했고, 수많은 갈채가 그 여인에게 쏟아지고 조명이 비춰졌죠.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어쨌든 뭐 사정이 좀 있어서 이제 깨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드디어 산에서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지리산 끝자락에 청학동이라는 마을에서 된장을 쓰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데 수입은 변변치 않아요. 근데 그렇게 각광을 받고 박수를 받을 때보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낮은 산이 낮다라는 말 속에 참 기맥힌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는 산은 등산의 대상이었지 산을 즐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산은 등산의 대상이었다. 지금은 나는 산 안에 입산에 산다. 그런 얘기를 남깁니다. 근데 산에 늘 있을 때는 산을 못 봤대요. 근데 산을 내려오니까 산을 볼 수 있겠더랍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와서야 산의 정상만이 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산의 정상은 그냥 산의 일부일 뿐이다. 산 정상만 밟느라고 그 산을 등정하면서 풀잎사귀에 맺힌 신비로운 나무의 변화, 풀벌레의 그 기묘함, 기와요초 이런 거를 전혀 못 봤다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로지 정상. 그때부터 이분이 높은 산을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은 산이 낮다라는 책을 써요. 낮은 산이 낮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을 버려야 산을 얻는다는 사실을 내려와서 알았대요. 내려와서 산을 버려야 산을 얻고 산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내려와서야 알았대요. 우리는 어떤 산이 있을까요? 자기라는 산이 있습니다. 자기라는 세계. 신앙은 과연 뭘까요? 이것을 계속 내려놓는 싸움이에요. 자,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들어오셔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삶을 내가 들어가기까지 엄청난 깨어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뭐 목회를 하는 사람이든 일반인으로서 사는 사람이든 누구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꿈을 갖고 있어요. 어제도 어느 한 학생을 만났는데 선교의 비전을 어떻게 가지면 될까요?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선교를 떠날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조크를 섞어가면서 아니, 선교 떠나는 친구가 선교의 꿈도 없냐고. 그리고 그 꿈을 나한테 물으면 내가 갈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말 끝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선교의 꿈을 찾기 전에 네 꿈을 내려놔라.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꿈이 당신의 꿈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꿈이 당신의 꿈이 되기를 원한다. 결국 아브라함도 우리가 이제 다음 장쯤 가면은 이삭을 드리는 참 기가 막힌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의미가 뭘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주제인데, 이삭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인가를 아브라함보다 더 설명할 수 있는 샘플은 없어요. 얼마나 믿음을 갖기에는 불가능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우격다짐과 일방적임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가 은혜의 모델이 되었는가. 그걸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의 조상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뭘 잘하려고 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놓고 맡기는 그 싸움을 거세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럴 때 요셉이 한 시대가 못 막았던 것처럼 온 역사가 요셉을 향해 덤벼들어도 요셉 하나를 이기지 못했어요. 기도는 그 내 꿈을 계속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싸움으로 들어가는 고백입니다. 주님, 오늘도 빈손 들고 왔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가능한 안 하려고 하는데, 제게도 이제 그 인생 찬송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인생에 이 찬송은 정말 그 어떤 배경과 추억이 있기 때문에 잊을 수 없다라는 찬송이 있겠죠? 있어요, 제게 그런 찬송이. 예. 그 찬송이 뭐냐면, 복사를 해왔는데,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라는 찬송이에요. 좀 세련되지 못한 찬송이죠. 촌스럽고. 근데 이 찬송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찬송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휴학이 아니라 중퇴를 했죠. 그냥 안 나갔으니까. 중퇴를 하고 공장 생활을 좀 꽤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70년대니까 공장마다 저 같은 애들이 많았어요. 경제적인 형편으로 학교 못 가고 기름때 손에 묻히고 기계 앞에서 납통 들고 뭐 이런 험한 일을 하는 공돌이들이 많았죠. 그 일감도 또 많았기 때문에 매일 철야를 합니다. 매일. 그럼 이제 새벽 1시 되면 라면 하나에 밥 한 그릇 엎어서 먹을 수 있는 쿠폰이 하나 나오죠. 그럼 이 쿠폰을 그때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모아둬요. 한 달 동안. 좀 미친 짓이죠, 한마디로. 요즘 말로 죽으려고 환장을 했죠. 근데 죽을 뻔했어요. 몸이 감당해내나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한 달 월말이 되면 경리과에 그 쿠폰을 갖다 줍니다. 그럼 그걸 돈으로 바꿔줘요. 그 월급에다 더해서 이제 저축을 하거나 이제 집에 갖다 줘야 뭐 국수라도 끓여 먹으니까. 그때는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만난 상태예요. 그 삼선동 저 산꼭대기에 살았는데, 그러고 아침을 맞다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혼절을 해버렸어요. 몸이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그 공장에서는 이제 반장님이 야, 쟤 내보내. 지시가 내려온 거죠. 저러다 공장에서 송장 치겠다. 안 그래도 별명이 송장이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찍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집으로 그냥 가라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겨우
겨우 이제 버스를 타고 삼선동에 내려서 무슨 정신으로 막 진땀이 바짝바짝 나는데 헛구역질도 나고 산 그 비탈길 담벼락을 벌벌 이렇게 붙들면서 집에까지 올라가려고 올라갔다가 털썩 주저앉았는데 예배당 어느 그 비탈길에 있는 삼선교회라는 그 교회 문 앞에 계단 앞에 주저앉았어요. 거기서 좀 쉬었다가 다시 도저히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서 예배당 안에 들어갔더니 문이 다 열려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예배당인데 그래서 맨 의자 뒤에 이렇게 누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스폰지 방석도 깔려 있고 그건 눕기 좋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자는 사람들 뭐라 하지 마세요. 예, 오죽하면 쓰면 거기 와서 할까요. 그리고 한참 식은땀을 흘리면서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날이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았죠. 앉았더니 이 앞에 무슨 시간이었는가 하면 그 플랜카드를 보니까 중고등부 헌신 예배 시간이에요. 그 수요 예배가. 뭐 수요일 날도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때는 다 교복들을 입었지 않습니까? 회색 바지에 흰 교복에 이렇게 또 검은 치마에 또 흰 윗도리에 갈래머리 있다고 쭉 학생들이 서서 이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그게 특성이죠. 그때 말하면. 그때 이 찬송을 불렀어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찬송을 부르는데 뭐 슬픈 거는 없고 부럽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야 나도 언제 저렇게 복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뒤에 앉아가지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도 할 줄 몰랐는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복학을 시켜주시면 평생 교회 잘 다닐게요.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는데 그런 아주 그 순진한 기도를 정말 했어요. 저를 복학을 시켜주시면 교회 떠나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은혜 받았던 찬송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또 2절에 보니까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오늘 누가 캄캄한 밤을 만났습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의 길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뭘 받아야 돼요? 광명한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고 불안한 생각들을 떨쳐내고 그 빛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가 한 시간가량 남았는데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시간이 12시까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수기도 받고 시작하면은 절반에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 사정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정말 특별한 예수님 재림하는 일 외에는 다들 앉으셔가지고 재림하면 그때는 다 일어납시다. 기도하지 말고 바로 맞으러 나가는 거지 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는 일 외에는 다 우리가 앉아서 정말 캄캄한 밤중을 만난 인생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